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팀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1교시 주중 1교시에 여러분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2010년 1월에요. 인도에서 이상기온으로 동사를 해요. 동사. 100명 이상이 죽어요.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온도가 몇 도였냐면 12도였어요. 12도. 영상 12도에서 인도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얼어 죽었어요. 실화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8도에서 또 수십 명이 얼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12도라는 온도가 얼어 죽을 온도는 아니죠? 네. 얼어 죽을 온도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근데 죽어요. 그것도 수백 명이. 저는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란 말이야. 하지만 지금도 북극에서 남극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맞죠?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냉동열차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냉동열차 이야기. 내 몸이 언다. 고장났다. 춥다.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결국은 또 다시 정신력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가 오늘이 6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좋은 게 편집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이너스트가 욕을 먹겠죠. 그래요. 6월 20일 날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약 열흘 전에 제가 열흘 맞나요? 카메라 선생님? 일주일 되나요? 일주일 된 것 같아요. 5일이요? 아, 5일 됐어요. 5일. 5일 전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아마 이 강의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미친 분 아니야. 미친 분 아니야. 아니 어쩜 이 실력으로 음반을 내고 할 수 있을지. 하지만 표정만은 임재범입니다. 맞죠? 맞나요? 네. 목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전 몰라요. 그거 안 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6월 20일 현재 많은 학생들이 해보겠다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기권을 하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100%인데 아쉽게도 90%밖에 안 돼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출석을 불렀지만은 학생들이 90%밖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잃어버린 10%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파요. 많은 학생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래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5일 전에 선생님이 노래방에서 네, 이걸 하겠다. 나는 가수다. 저번에 나는 강사다를 했잖아요. 완전히 뭐 임팩트도 없고 전혀 내가 의도한 대로 보다가 화가 났었어요. 물론 그걸 편집해 주신 분이 지금 뒤에서 또 촬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알겠죠?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정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래를 했어요. 잘하지 못해요. 분명히 알아요, 저도. 혹시 사람들이 쟤는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정말 잘하는 줄 아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뿐이지 아주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대로 불렀어요. 아마 노래 하나 하는데도 목숨을 건다는 게 보일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공의 방정식이 있다고 했지? 성공의 방정식은 뭐냐면 능력 곱하기 노력 곱하기 뭐예요? 태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태도가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왜 하필이면 TCC를 지금 수업도 부족한 이 1교시에 찍냐면 간단해요. 1교시가 잘 돼야 돼. 집에서는 큰 아들이 잘 돼야, 뭐 큰 놈이 잘 돼야 잘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1교시부터 제대로 되면 걱정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못하는 학생이 있어. 적어도 나의 제자들은 오전 7시 20분까지 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시 20분까지야. 이유는 뭐냐면 먼저 출발해야 돼요. 하루를 계획하고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에게 게시판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알려줍니다. 근데 안 해요. 그 방법 말고 없나요? 없어요. 부모님이 가진 게 많아.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겠지. 솔직히 말해서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가진 것이 없는 놈이 근성마저 없다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영상 12도에서도 얼어 죽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하 40도에서도 살아남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얘기야.
정신은 여러분의 모든 걸 좌우해요. 물론 환경이라는 것이 도와준다면 그 힘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안 갖췄어. 환경이 안 갖췄어. 불평 불만하면서 포기할 겁니까? 나라면 안 그런다니까? 다시 힘을 내야 돼요. 이 정신력의 중요성은요. 일제시대 731 부대, 마루타 부대에서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였어. 이 새끼들이 아주 일부 놈, 나쁜 놈이에요. 왜? 사람 인체 실험을 했어. 우리는 쥐에다가 실험을 했죠. 인체 실험을 한 거야. 그리고 사람 손을 잘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공포감을 조성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뭐야? 이 동맥을 끊은 것처럼 날카로운 걸로 했어. 사실은 안 잘랐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공포심을 조정해가지고 물을 떨궜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사인이 피는 한 방울도 안 나갔는데 과다출혈이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정신은 무서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무조건 옳다니까. 왜 못 보내냐는 얘기야. 옆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일찍 와서 앞자리를 앓기 위해서는 여기 몇 시까지 옵니까? 없는 그대로 아니고 6시 반에 와야 돼요. 맞죠? 6시 반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면서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아질 수 있냐? 없다는 얘기야. 저는 오늘도 5시 20분에 일어났어요. 왜? 그때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하고 같은 시간 올 수가 없어요. 집이 멀다고 했잖아.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 무섭단 말이야. 여러분 딱 한 번이 무서워요. 일탈 행동 알죠? 사람이 살인자들 대부분 보면 한번 조사해보세요.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아요. 우발적인 범행이 많아요. 그 한 번, 하루가 무너지면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이거예요. 다시 힘을 내자는 얘기야. 아마 내일이 수능이라도 난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별 얘기 다 하죠. 어떻게 돼? 미안하지만 겉멋들지 말란 말이야. 수능 수준 이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대학교 거 가지고 막 게시판에 질문하는 학생들 보면 같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강사를 실험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야. 나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늘 주장하지. 난 강의 파리 소년이 아니야. 난 여러분이 뭘 팔고 싶은지 알아? 희망을 팔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나아진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이면 돼요. 건넘지 말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꾸준히 꾸준히 그럼 인생 바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강의 시간마다 하루에 한 명씩 얘기를 해주죠. 실제로 1600m 달리기를 하는데 4분에 돌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정설이 있었어.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한 사람이 있었어. 결국 그 사람은 그 기록을 깹니다. 놀랍게도 로저 베니스터가 4분의 벽을 돌파하고 나서 그 뒤로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의 인물입니다. 인간학생은 처음 듣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한 건 정신이니까. 난 여러분의 희망을 팔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의 인물은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사람을 선출합니다. 한 명씩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테드 윌리엄스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4할 타자예요. 마지막 4할 타자. 4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욕이 아닙니다. 18타자가 되려고 그래요. 욕이 아니라고 했어요.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4할 타자가 테드 윌리엄스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 4할을 하면요.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쥡니다. 4할이라는 건 10분에 얼마야. 4야 확률 배웠잖아. 10번 중에 4번 안타를 쳤더니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는 얘기야.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제도 한 학생이 부정적인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야? 꼭 수학 잘해야 뭐 인간입니까? 못하면 쓰레기입니까? 이렇게 왔어요. 문자 대응이야. 수학 못하면 쓰레기입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정적. 정신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미 난 안 돼. 해보니까 안 되거든. 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아, 난 멍청해야. 난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알아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쉬워요. 왜? 바로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정말 그런 고통을 당했다가 어느 순간 걔가 자유로워지거든.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10번 중에서 4번 안타를 치면 프로야구의 전설이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18타자. 10번 쳐서 한 번이라 실수하면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해요. 기적은 두 번째부터야. 한 번에 안 된다니까. 한 번에 안 돼요. 정말. 만에 그렇게 쉬운 거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게 안 됐잖아. 그래서 다시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넘어져요. 학생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중에도 있는데 어떤 학생이 나처럼 되고 싶대요. 그 얘기를 했어. 나처럼. 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정말. 닮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외모인지? 외모야? 외모야? 그럼 뭐야? 자체. 이런 말 들으면 섬찟해요. 섬찟해요. 왜?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겁이 나는 거. 물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해도 이상하게 밤만 되면 솔직히 저번 주에 두 번에 실패해요. 비빔면, 팔도 비빔면. 아이, 비빔면. 두 번 먹었어. 아, 이거 안 먹었어야 돼. 얼마나 멍청하냐면, 자, 참고적으로 비빔면 요리법 알려줍니다. 비빔면에서 여러분 찐 계란을 넣으시는데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 남은 흰자로요. 양념을 딱 돌돌 말아서 먹으면 그 맛이 죽여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되면 배가 아파요, 저는. 배가 엄청 아픕니다. 화장실을 가요. 얼마나 멍청하냐면 그 다음날 또 먹고 있는 나를 보면서 먹고 날 때, 먹을 때 기뻐. 먹고 나면 이 병신! 와! 이거 싫어요, 저는. 근데 이런 나를 닮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대요. 미치겠어.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 이제는 안 먹으리다. 해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져요. 그나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는. 그리고 아침에 와서 다이어리에 다시 씁니다. 2012년의 나의 모습. 치아 교정을 한 지는 어느새 2년 2개월이 돌파했어요. 2년이면 끝난다는 교정이 2년 2개월을 돌파합니다. 가서 오늘 이번에는 가서 여쭤봤어요. 저는 교정을 좀 멀리 했어요. 지방에서요. 왜? 그때 당시 시작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도대체 얼마나 남았을까요? 다음 달이면 끝나요. 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쉽게 끝날 일은 아니죠. 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 쉽게 끝날 일은 아니죠. 3, 4개월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번이 6월이니까 금년에는 갔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생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말이죠. 실망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팔고 싶다고 했죠. 나티비한테 수업을 받으면 즐거워진다는 거. 수학이 즐거워진다는 거. 그리고 잘하게 된다는 그 희망을 팔고 싶은 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자신 있는 건 여러분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인강을 듣는 학생과 아마 어떤 학생은 노래를 들으면 돼지 멱 따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노래 부를 때도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음주 가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못할 뿐인데 하면요. 이상하게 노래 부르면 제가 노래 부르면 박수를 쳐요. 그럼 내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쩐지 그래야 될 것 같대요. 왜? 목숨을 걸고 노래를 하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많은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싶죠? 이제 수능까지 이제 5개월이 안 남았어요. 수능까지 5개월이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뭘까? 제가 팔고 싶은 건 희망이에요. 5개월 열심히 해도 여러분은 나아질 수 있다는 거. 학생 질문합니다. 선생님, 절 오래 지켜보셨죠? 제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딱 하나야. 별거 없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별거 없어요. 이 테드 윌리엄스가 그렇게 오래 간 이유는 술, 담배 멀리 했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계속 했어요. 그거 말고 없더라니까. 성공한 모든 사람들 나열해서 봤더니 꾸준한 연습, 긍정적인 사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해요. 살이 빼고 싶으면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거든요. 근데 뭘 원해요? 마법의 약을 원해요. 처먹는 건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지는 거 원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있으면 노벨 화학상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전부 다 몸에 부작용이 있었던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생활을 잡으라는 얘기를 해요. 수능이 5개월 남았어요. 사례가 참 많죠. 선생님, 저는 늦게 왔기 때문에 서너 시간 자고 공부를 해요. 근성을 보일게요. 옳지 않아요. 잠은 투자예요. 잠은 투자. 운동선수가 연습 많이 해도 잠이라는 것이 충분히 자야 돼요. 이건 투자예요. 소비가 아니에요.
근데 잠 줄이면 안 돼. 선생님 그랬잖아. 잠은 6시간 자. 대신 다른 시간 줄여요.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 줄여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어느 날 되지 않아요. 정신력이 생기는 건요. 근본 토대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요. 절대 잘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 다시 하자는 얘기야. 능력 많고 노력 많고 가는 애들 많아. 하지만 태도가 좋은 사람 없어. 이야기는 전부 다 일맥상통해요. 테드 윌리엄스 마지막 4할 타자 이후 나이가 마흔이 되어서 3할 8푼 8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때도 마흔이 됐어도 그 이유가 뭐야? 규칙적인 생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하고 둔재는 아니래요. 어? 태어날 때부터 천재하고 둔재로 나눠지지 않는다. 결국 천재가 되는 건 뭐야? 꾸준한 연습.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항상 또 다짐하겠지. 이 강의를 들으면 다짐을 할 거야. 내일부터 바뀌어야지. 그리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거란 말이야. 내 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희망을 주고 싶어. 그리고 그 희망을 꿈으로 이뤄주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은 티처 테이너. 몽상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이강의실에서 2명 있었는데 이강의실 가득 찼어요. 왜요?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는 거야. 별거 없어요. 책상에 앉아. 책 펴. 다른 생각하지 마. 얘하고 승부해. 그리고 집이 가난하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든 심지어는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는 얘기야.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사연들이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너보다 힘든 학생이 또 있어. 그건 중요치 않아.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있든 담배를 피든 어떤 사례가 되든 그건 중요치 않아. 다시 일어서면 돼. 꿈 있잖아. 목표. 책상에 앉아. 책 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목숨을 걸어. 정글의 왕이라는 사자가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23%예요. 사자가 사냥 성공률 20%대야. 근데 여러분은 18원에 수학 한번 이해하고 나서 안 되면 짜증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니? 그러면 계급 사이가 더 심해져요. 아빠가 부자고 엄마가 부자고 잘 사는 집 애들이 한 번에 이해해. 그럼 니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나마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불공평한 세상에서 근성, 태도 좋은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온실 속에 화초는 오래 못 가잖아. 알겠습니까? 성공한 모든 사람을 해봤더니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 위인을 안 쳐줘요. 위인을 안 쳐줘. 부모 잘 만나서 잘된 사람 위인을 안 쳐줘요. 걔들은. 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한테 열광했어? 백천강한테 열광했죠. 허각한테 열광했잖아. 그 이유는 뭐냐? 역경은 디드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여러분은 저하고 약속합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창피한 게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또 욕을 할 거야. 또라이다. 뭐 이런 것까지. 상관없어요. 나는 학생만 봐요.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해요. 저는 여러분을 같이 할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5개월 동안 열심히 하죠. 그럼 등급 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쨌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다시 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다시 마음을 잡으세요. 많은 얘기 할 거 없어요. 늘 나의 메시지는 언제나 이거예요. 역사상 존경하는 모든 인물들 봤더니 이거더라고. 상황 안 봐요. 제 마음속에는 누가 있냐면 수많은 사람 있죠.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명문가의 자제? 아니었어. 몰락한 귀족의 자제였어요. 근데 자존심 잃지 않아요. 자존심 잃지 않아요. 자존심 잃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현실을 타파합니다. 카이사르가 역사상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수세에 몰려 있었어. 언제나 상대보다 숫자가 적은 상태, 환경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겨요. 왜? 근성. 진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왜 벌써 진다는 생각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 말란 말이야.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놈도 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빨간 딱지가 붙어서 집이 망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1년 벌어서 대학을 다니던 내가, 그리고 전재산 10만 원으로 나왔던 내가 비록 큰 성공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인생은 나아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나라면 나아지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수능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어요. 5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틀렸어라고 내년을 준비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나는 목숨을 걸어보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적은 언제 생기는 줄 알았어요? 목숨을 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 남극에서는요. 남극에서는 조난을 당하면 그 같이 조로 간대요. 그래서 크레바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그 남극은 알죠? 한번 땅이 퍼지면요. 막 백 몇십 미터까지 사람이 떨어진대요. 균열된 걸 크레바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프로들도 떨어져서 기다리면서 사는데요. 죽는데요. 떨어져서 크레바스에 떨어져가지고 얌전히 기다리면서 식량이랑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면 살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왜 죽냐면 체력이 소진돼서 죽는데요. 다 훈련은 받았는데 이 여기서 지 혼자 지 힘으로 걸어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 체력이 소진해서 사망한대요. 그 전문가들도. 근데 그 죽은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세 글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회피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확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내가 푸는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수능에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아까 말했죠. 동사했어요. 12도에서 동사했어요. 두려워요. 몸이 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는 거야. 하루는 할 수 있잖아. 해보는 거야.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보는 거야. 그러면 됩니다. 인간을 보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극복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나아집니다. 여러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아마 뒤에 나오는 TCC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건너뛰세요.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부어주고 싶어요. 와, 저런 애도 저런 저따위 노래 실력으로 음반을 내고 영상을 하는구나. 라는 희망. 어떤 학생에게는 그 노래가 너무 멋지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은 다 다르니까요. 상관없어요. 나는 창피한 거 없어요. 지금 열심히 팝핀 배우고 있어요. 금년 말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남들이 뭘 하든 말든 저는 즐겁고 싶어요. 즐거우면 잘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건 희망입니다. 희망을 팔고 싶어요. 무슨 희망? 즐거운 근성을 팔고 싶어요. 즐거우면 누구나 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시 또 힘을 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이 자리가 더 차고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럼 됩니다. 하루하루 가다 보면 쌓이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거, 꾸준함, 요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상한 방법 찾지 마. 니들 하는 거 맞아. 기출 분석하고 매일매일 최선 다하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탁책상. 탁치고 책상을 사수하세요. 그럼 꿈이 현실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반드시 정상의 가치선을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가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도 얘기 안 해도 제가 다섯 글자만 얘기하면 알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 선곡 정말 의외예요. 가수분을 소개하겠습니다.